안녕하세요. 나쁜 골프의 강찬욱입니다. 골프는 인생과 많이 비유되죠. 가장 흔한 비유기도 하지만 또 가장 적절한 비유기도 합니다. 성공과 실패, 기회와 위기, 트러블 샷과 나이스 샷, 바운스 백, 18홀이라는 긴 경기,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샷, 특별함과 그리고 꾸준함의 시간들. 골프는 연애, 사랑과도 종종 비유가 됩니다. 보통 나 골프에 풍덩 빠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나 사랑에 빠졌다라는 그런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나 골프와 연애 중이다. 골프와 지금 밀당 중이다. 구독자분들께서 왜 좋은 골프가 아니고 나쁜 골프예요? 라고 그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예, 이게 너무 좋은데 힘들게 하고 골프가 좋은데 잘안 되고 좋은데 자꾸 도망가 버리려고 하는 이런 아주 나쁜 놈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나쁜 골프라고 한 거죠. 너무 좋아해서 생기는 마음입니다, 결국. 오늘의 이야기는 골프라는 연애입니다. 골프와 연애는 어떻게 비슷한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서로 어떻게 통하는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와 연애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시죠. 그첫 번째는 빠지면 다른 것이 안 보인다. 그것만 보인다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골프를 시작하시고 30년 하셨던 테니스를 그냥 헌신짝처럼 내팽개치셨습니다. 저는 당구장에 가서 당구 치는데 기다릴 때 당구 큐대를 이렇게 골프채처럼 잡고 테이크웨이 연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산으로 빈스윙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우나 안에서 여기 완전 알몸으로 이렇게 막 빈스윙 하시는 분들. 한 번은 제가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데 이렇게 막 찬송가를 열창하고 있는데 옆에 계시는 분이 이렇게 퍼팅 스트로크 연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슬며시 이렇게 그립을 이렇게 막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골프를 시작하고 술을 덜 먹게 됐다? 드라마를 안 보고 골프 채널만 본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연애도 상대편에 빠지면 친구도 안 만나고 취미 생활도 줄어듭니다. 걔 요즘에 뭐 하니? 아, 걔 요즘에 연애하느라고 정신없어. 이런 소리 듣는 거죠. 그놈 혹은 그녀만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빠지면 다른 것이 안 보인다. 두 번째는 초반에 돈이 많이 든다 입니다. 그녀를 만나려면 혹은 그를 만나려면 뭐 치장해야죠. 꽃단장해야죠. 예쁜 옷 사야 되고요. 뭐 향수도 있어야 되고요. 머리도 해야 되고요. 처음엔 좋은 곳에서 만나잖아요. 뭐 비싼 곳에서 비싼 음식들 먹고 뭐 돈 아끼는 티 안 내고 뭐 이러다 보면 뭐 와인 비싼 와인 먹고 이거 너무 와인 좀 이거보다 싼 거 없어요. 이런 얘기 잘 못하지 않나요? 좋은 공연도 봐야겠죠. 드라이브도 해야 되니까 차도 있어야 합니다. 차도 이게 제일 비싼 거죠. 좀 지나면
그냥 집으로 와라, 뭐, 이럴 수, 집으로 와서 뭐, 뭐나 시켜 먹을까,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초반엔 돈이 듭니다. 골프는 일단 장비를 사야 하고요. 백도 사야 하고요. 거리 측정기도 있어야 합니다. 레슨을 받아야 하고, 가끔 스크린도 쳐야 합니다. 필드에서 멋을 내려면 옷도 사야 하고요. 그리고 그린피도 비쌉니다. 시간이 좀 흐르면 골프채도 잘안 사고, 옷도 잘안 사겠죠. 마치 연애가 오래되면 그냥 동네 공원에서 볼까? 아니면 한강 고수부지에서 볼래?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초반에 돈이 많이 든다입니다. 세 번째는 밀당입니다. 스윙은 팔과 몸의 밀당입니다. 팔이 많이 쓰이면 볼이 왼쪽으로 갈수 있고요. 반대로 몸이 많이 쓰이면 그 반대일 경우가 있습니다. 또 상체와 하체의 밀당입니다. 상체와 하체가 밀당하며 서로 조화를 이룰 때, 한쪽으로 쏠리지 않을 때 좋은 스윙이 되는 거죠. 오른팔과 왼팔의 밀당이기도 합니다. 오른팔을 어떻게 쓰고 왼팔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죠. 롱게임과 숏게임의 밀당입니다. 아이언이 잘 돼서 온그린 확률이 높아지면요. 그린 주변에 어프로치가 잘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프로치를 할 기회가 없으니까 연습이 안 되는 거죠. 될것 같은데 도망가고,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 이 골프와의 밀당, 골프라는 밀당. 연애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오래돼서 기억도 잘안 나고요. 연애가 밀당인 건뭐 진리와도 같으니까 굳이 말안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고수와 하수가 있다입니다. 골프에 싱글 핸디캐퍼가 있고요. 뭐 스크래치 골퍼도 있고요. 백돌이가 있고 초짜가 있습니다. 연애에도 고수와 하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그뭐 총각 때 혹은 뭐 예전 생각해 보면 이상하게 같은 남자끼리는 혹은 같은 여자끼리는 되게 별론데 이성에게 유난히 인기가 있는 그런 친구들 혹시 없습니까? 주변에? 오빠, 걔가 좋아? 걔 완전 여운데. 아, 남자들은 진짜 여자 못 봐. 라든지. 야, 누가 좋니? 걔 완전 뺀질이고 걔 그냥 진짜 얍사반애야. 뭐 이런 경우 있죠.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이성에게 유난히 인기가 있는 연애의 고수. 골프도 연애도 고수와 하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날 설레인다입니다. 저는 20년을 쳤는데도 아직도 골프 가기 전날은 마음이 설레입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조금 덜 설레이긴 하죠. 그 초창기 때는 잠을 못 이뤘고요. 막 생각만 해도 그 잔디와 막 내가 보낼 그 샷을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벌렁 했었습니다. 인생의 첫 라운드는 그녀와의 첫 데이트 같은 느낌이었겠죠. 아, 드디어 첫 데이트구나. 드디어 1일이구나. 그 전날 밤 잠을 설치는 그 설레는 마음.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창기 때에 그렇고요. 점점 설레임이 줄어듭니다. 여섯 번째는 연습. 연습이 필요하지만, 연습한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입니다. 연애도 사랑도 연습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데이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그녀와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볼지를 혼자 뭐 연습? 그런 사람 있나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하라고는 얘기는 많이 하죠. 뭐 주제, 그 다음에 어떤 스케줄로 데이트를 할지를 생각하고요. 만약에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뭐 여자분이 혹은 남자분이 활짝 웃는 게 참, 나는 활짝 웃는 사람이 좋다, 그러면 그냥 거울 보고 개구리, 뭐 이렇게 하면서 연습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프도 새벽 5시에 연습장에 가고, 라운드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연습장에 들려서 옵니다. 집안에서 틈만 나면 빈스윙도 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골프도 연애도 연습한다고 반드시 잘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주말을 가져간다. 나쁘게 얘기하면 뺏어간다. 좋은 의미겠죠? 그냥 가져간다니까요. 왜 집돌이들 있잖아요. 저도 약간 집돌이 그쪽 계열인데 주말이면 집에 콕 박혀서 먹고 자고 TV 보고 책 보고 뭐 이런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들 골프를 시작하거나 연애를 시작하면 주말에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녀를 만나려면 주말을 헌납? 좋은 의미에서 헌납해야 하고요. 골프를 치려면 주말에 떠나야 합니다. 밀리는 그 교통 체증에도 운전을 해야 하고요. 왔다 갔다 하루를 다 보내게 됩니다. 만약 연애도 하고 골프도 치는 분이라면
주말에 정말 바쁘겠죠. 새벽부터 이틀 내내요. 여덟 번째는 가끔 여행이 필요하다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귀게 되면 어느 순간 여행을 획책하게 되죠. 이게 뭐 예전 얘기를, 요즘은 안 그러겠죠. 근데 예전에는 부모님께 MT 간다고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가기도 했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친구들끼리 놀러 간다 라고 하고 남자친구랑 여행 갔다가 집에서 뭐 아버지가 아빠가 사진 좀 보자고 했다가 당황했다 뭐 이런 이야기,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연애에 여행이 필요하듯 골프도 가끔은 골프 여행이 필요합니다. 애매한 거리를 1박 2일로 다녀온다든지 제주도 같은 곳을 뭐 1박 2일 혹은 2박 3일 갔다 온다든지 골프 휴가를 간다든지 아니면 겨울에 전지훈련이라는 뭐 그런 이름으로 동남아를 가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세계 100대 코스를 도는 게 인생의 목표라며 세계를 누비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클래스가 다른 아주 뭐 부러운 분이죠. 연애도 골프도 가끔 여행이 필요하다. 아홉 번째는 방심하면 떠나간다입니다. 이제 내 여자니까, 내 남자니까, 서로에 대한 믿음,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아닙니다. 안 보면 멀어지고, 소홀하면, 방심하면 떠나갑니다. 제가 뉴서울 북코스에서 76타로 처음 싱글을 했습니다. 뭐, 그 기쁨과, 그 기쁨에 이어지는 온갖 건방, 그 오만함, 건방을 떨다가 열흘 후에 싱글 기념 라운딩으로 같은 코스에 갔는데 그때 제가 94개를 쳤습니다. 몇 개죠? 뭐 18개를 더친 거죠. 필 미켈슨이 브리티시 오픈을 우승하고 이제서야 퍼팅을 좀알것 같다 라고 해놓고 몇 경기 뒤에 퍼팅 그립을 바꿨습니다. 다시 안 돼서. 방심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떠나갑니다. 골프도 사랑도. 열 번째는 오래되면 남의 것이 좋아 보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연애를 오래 하면 서로에 대해서 좀 무덤덤해지고요. 다른 이성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지금의 애인보다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예뻐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걸 다 실행에 옮기는 것은 아니겠죠. 골프도 오래 하면 어느 날, 좀 등산이 더 좋지 않을까? 뭐, 돈도 안 들고, 뭐, 더 좋지 않을까? 혹은, 뭐, 스킨스쿠버 같은 거, 그런 게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또, 남의 스윙이 또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남의 스윙대로 이제 따라 해보기도 하고요. 또, 남의 골프채가 좋아 보입니다. 내 드라이버는 왠지 오래 쳐서 이거 뭐 깨진 거 아닌가 의심하기도 하고요. 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꿔야 하나? 오래되면 남의 것이 좋아 보인다입니다. 11번째, 마지막은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된다입니다. 연애를 하다가 싸우고, 다시 만납니다. 다시 만나면 전보다 더 좋다? 더뭐 공고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아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소한 이유부터 중대한 잘못까지 그런 것들 때문에 야 우리 그만 만나 했다가 안 되겠다. 다시 만나자 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죠. 골프는 어떤가요? 아 해도 안 되네. 내가 스트레스 풀려고 골프 시작한 거지.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거면 나 차라리 그만하자. 골프 그만하자. 안할 거야. 라고 했다가 다시 하자. 안 되겠다. 뭐 이렇습니다. 엘보, 허리, 어깨, 몸의 부상으로 골프와 잠시 헤어져 있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또 다른 뭐 이유 때문에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랬다가 결국 다시 합니다. 골프도 연애도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된다입니다. 골프라는 연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사랑의, 뭐 연애의 유통기한은 16개월에서 30개월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요. 이 기간이 지나면 이성이 아닌 그 설레이는 마음은 없어지고 그냥 사람으로 느껴진다고 하죠. 골프는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 더 유통기한이 긴것 같습니다. 30년을 치시고 40년을 치신 분도 아직 필드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필드에 가시기 위해서 오늘 또 설레이고 있습니다. 골프의 유통기한은 아마 골프 클럽을 들수 없을 때까지가 아닐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